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송가인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송가인 씨가 남다른 후배 사랑을 드러내며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송가인 씨는 본인의 SNS에 사진 한 장을 게재했는데요. 우리 멋있는 동생들 샵 BAE173 샵 사랑했다 신곡이 나왔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라는 글과 함께 소속사 후배인 BAE173의 두 번째 미니앨범 타이틀곡 사랑했다를 스트리밍하는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어제 처음 들었는데 노래 너무 좋아요. 우리 가인님 후배 사랑 최고. 어제 스밍했어요 라며 송가인 씨의 무한 후배 사랑과 BAE173 컴백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송가인 씨는 트롯 후배 가수 박군 씨를 향한 영상 편지를 전하며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정글의 법칙에 등장한 송가인 씨는 네 안녕하세요 박군님 송가인이어라 라며 박군 씨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후 방송을 많이 봤다 감동하고 마음도 찡했는데 앞으로 잘 되길 응원하겠다 지금 정글에서 되게 힘드실 텐데 힘내시고 항상 잘들하고 기도하고 응원하겠다 라고 말하며 동요 아빠 힘내세요를 박군님 힘내세요 다행이가 있잖아요 라고 개사하여 귀엽게 노래를 부르며 진한 후배 사랑을 전했습니다. 이를 본 박군씨는 감사합니다 선배님 이라고 말하며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훈훈함을 자아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송가인 씨의 인터뷰가 팬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최근 송가인 씨는 한 인터뷰에 응해 다양한 말들을 전하며 눈길을 끌었는데요. 송가인 씨는 예전에 어르신들만의 음악으로 여겨지던 트롯이 요즘에는 2030 세대도 쉽게 접하고 또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것 같아서 기뻐요. 그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 트롯이라는 장르로 행복을 드릴 수 있어서 저 또한 행복합니다. 트롯이라는 장르가 소외받지 않고 앞으로도 오래 사랑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 저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라며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미스트롯의 성공 후 쏟아져 나온 트롯 프로그램은 제야에 묻혀있던 젊은 트롯 인재들을 연이어 발굴해냈는데요. 단순히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음악에서 이제는 10대들도 가볍게 즐길 수 있고 2030 세대들도 부를 수 있는 음악으로 탈바꿈하는데 약 2년 정도가 걸린 셈입니다. 장윤정님과 비교적 젊은 세대들이 트롯 시장에 뛰어들며 어느 정도 허들을 낮췄다는 평가를 듣긴 했지만 아이돌 못지않은 막강한 팬덤까지 만들어진 것은 미스트롯이 이례적인 케이스였는데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송가인 씨가 있었습니다. 특히 송가인 씨의 팬덤은 미스트롯 방영 초기부터 송가인에 대한 넘치는 애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여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도 이슈가 된 바 있는데요. 송가인 씨에게 좋지 않은 댓글이 달릴 때마다 호위무사처럼 달려들어 지키는 모습은 여느 아이돌 팬 못지않았습니다. 욕설이나 비속어 하나 없이 점잖게 꾸짖으며 우리 강아지한테는 좋은 글, 좋은 모습만 보여줄 거다 라고 다짐하는 이들의 댓글은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캡처되어 대중들에게 훈훈함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송가인 씨 역시 이런 팬들의 사랑을 늘 지켜보고 있다며 몇 가지 기억에 남는 주접 댓글을 꼽았습니다. 저는 팬분들과 죽을 때까지 계속 보면서 사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어게인분들이 남겨주시는 메시지를 최대한 많이 보려고 노력합니다. 지금 이 순간 기억에 남는 댓글을 하나 꼽자면 송가인은 물 없이도 잘 사나 보네 수 없이 완벽하니까 송가인 보면 허전해 명불허전 이런 댓글들이 기억에 남아요. 팬분들의 센스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읽으면 힘이 나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점잖은 팬들 사이에서 가끔 다툼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결혼 문제를 두고 의견이 갈린 탓이었는데요. 송가인 씨가 결혼하지 않고 오래도록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길 바라는 순정파 팬들과 결혼은 하되 감히 송가인 씨의 앞날에 누가 되지 않도록 부인 외조에만 힘쓸 남자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강경파 팬들의 댓글 설전은 대중들에게 또 다른 재미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양측에게 모두 다행인 것은 송가인 씨가 최근 결혼에 대한 인생관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가정을 꾸리고 싶다라고 했던 그녀는 지난 3월 텐타와의 화보 인터뷰를 진행하며 최근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결혼이란 게 쉬운 것도 아니고 지금은 결혼보단 가수 송가인으로서 아직 하고 싶은 게 많아요.
팬데믹 사태로 인해 팬분들을 만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팬들과 함께하는 무대에 대한 갈증이 더 크게 생기기도 했고요. 앞으로도 국악인들과 함께할 수 있는 자리도 많이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있어요 라는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판소리를 시작하여 중앙대학교 국악대를 거쳐 전국 판소리 대회를 휩쓸었던 송가인 씨에게 있어 국악은 트로트만큼 놓치고 싶지 않은 장르인데요. 트롯 가수로서 활동하면서도 유독 한복을 자주 입은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런 송가인 씨의 한복이 한 번 더 이슈가 된 것은 지난 2월 16일 그녀가 인스타그램에 밝힌 소신 발언덕이기도 했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사진과 함께 김치도 한복도 대한민국 거예요 제발 이라는 그녀의 말에 사이다를 느끼지 않은 한국 사람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한복은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죠. 옛날엔 TV 속 사극에서나 볼 수 있었던 한복이 이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미국, 유럽 등 해외까지 널리 알려진 것 같아서 너무 기뻐요. 저도 한복을 정말 좋아해서 입고 무대에 선 적이 있거든요. 한복이 참 색도 곱고 은은한 멋도 있어요. 명절 등 특별한 날에만 입는 옷이 아니라 평소에도 입을 수 있게 많은 분들이 한복의 좋은 점들을 알 수 있게끔 하고 싶어요 라고 바람을 전했습니다. 향후 50년간 트롯계를 책임져야 할 것이라는 극찬을 받으며 미스 트롯의 포문을 열었던 송가인 씨는 할 일이 참 많았는데요. 트롯 가수로서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팬들의 사랑에 보답해야 하고 국악인들과 콜라보레이션도 마련해야 하고 한복의 일상화에도 한몫을 해야 하는 송가인 씨는 그야말로 몸이 10개라도 모자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무명 시절까지 이어져온 꾸준한 기부활동도 그녀에게 있어서는 평생 해나가야 할 즐거운 숙제였습니다. 노래를 하면서 유명해지면 언젠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라는 막연한 꿈이 있었어요. 이제 꿈을 이루고 있는 거죠. 제가 기부를 하면 팬분들께서도 좋은 일에 함께 동참해주세요. 그런 걸 보면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받은 만큼 돌려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올해의 목표가 있다면 저의 본업에 부캐도 하나 만들었으면 합니다. 제 이름 석자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것 같지만 제 노래를 기억해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아요 라고 전했습니다. 이야, 송가인 씨 미모도 정말 훈훈한데 마음씨도 정말 훈훈합니다. 화제가 되었던 송가인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건별건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